이번 앨범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가 누군지 궁금하고, 또 아까 믹스나인 말씀하셨으니까, 믹스나인 경험으로 어떤 걸 배웠는지, 또 어떻게 발판 삼아서 활동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이번 활동에 가장 네, 잘 어울리는 멤버가 누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한 명이 너 한번 지목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다 나온을. 네, 나온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나온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나온이 얘기하지 말고 이현이 얘기해 주세요. 네, 나온을 왜 찍었는지. 네. 라오니, 이션입니다. 라오니를 찍은 이유는 네. 굉장히 라오니가 미소가 굉장히 해맑아서 미소천사란 별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라오니를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청량함과 밝음과 이렇게 쾌활함이 떠올라서 이번 네. 앨범인 라오니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 앨범의 센터는 나온이다. 네, 미소천사.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믹스나인에서 어떤 경험을, 네, 했는지, 또 배우님 어떤 점인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온입니다. 물론 믹스나인 데뷔는 이렇게 비록 이렇게 무산되었어도 그때 저희가 정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배운 점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한 형들이랑 뭔가 함께하지 못한 것도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저희는 다시 이렇게 온앤오프로 돌아와서 그때의 경험을 통해 진짜 온앤오프의 성장한 모습, 약간 발전한 모습 등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이 배웠다. 또, 네, 이야기할 때뭐 있나요? 네. 제이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연습생 기간이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에 네. 비해 믹스나인 할 때는 이렇게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멤버들이 같이 호흡 맞춘 기간도 길었고, 그래가지고 좀더 멤버들의 소중함? 더잘 맞는 사람들이 느껴졌어요. 그런 멤버들의 소중함을 좀더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네, 또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마이크를, 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네,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14의 이현 기자입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나 샤이니 같은 좀 선배 보이그룹들이 나와서 활약하고 있는데, 좀 보이그룹 대전에 함께 임하게 된 각오도 궁금하고,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기가 네 거의 뭐네 대전 수준이 아니라 네 그렇죠. 어때요? 방탄소년단 그리고 샤이니 선배들과 활동을 겹치게 됐는데 네 이번에 네. 자세. 효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연습생 시절 때 항상 이렇게 보면서 되게 동경의 대상이셨거든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과 또 샤이니 선배님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같은 시기에 또 같은 활동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네, 제이였습니다. 저희 온앤오프만의 밝은 에너지로, 밝고 청량한 에너지로 뭔가 대중분들께 또그 선배님들과 다른 매력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매력이 있다 우리는. 네, 또 있어요? 네, 또 이야기할 멤버 더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없나요? 네. 자, 어때요? 방탄소년단이랑 샤이니 선배들. 솔직히 그 선배들의 노래 듣고 안무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존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저희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은 거의 컴백을 하실 때마다 안무를 거의 커버를 했었어요. 그쵸, 그 네, 맞, 정도로 존경했습니다. 네. 자, 와이어 어땠어요? 네, 어때요? 네, 와이어입니다. 일단은 연습 기간이 긴 만큼 이제 많은 선배님 가수분들의 이제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걸 많이 커버했었는데요. 일단 샤이니 선배님이나 방탄 선배님은 진짜로 커버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아, 옛날에. 진짜? 네. 네, 너무 많이 했었고 그만큼 진짜 저희가 이번 무대 같이 서면서 대전이라기보다는 뭔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개월 공백기 기간 동안에 그렇죠. 원래는 항상 영상으로 보고 있다가 멈춤 누르고 또 연습하고 있던 멤버들이 그런 선배들을 실제 보는 거죠. 그 무대를 직접. 네, 네. 그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배우면서 또 저희가 또그 무대를 보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네, 좀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축소로 따지면은 메시와 호나우두 경기를 실제 보는 건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다음부터 우리 음향하더니 우리 와이어 마이크는 노를 아예 죽여주시고 하이를 좀 올려주세요. 느낌 확 가르네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의 어떤 안무 제일 많이 연습했어요? 어떤 노래? 전체적으로 다 연습했어요. 그지? 모를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있어 하나 있어 어떤 날부터 그 I Need You도 연습했었고 불타오른 애도 했었고 네. 쩔업 때도 했었고 런도 했었고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나올 네, Save Me라는 수록곡도 했었어요. 정말 보면서 연습했던 그들과 샤이니는 어떤 노래? 그때 산소 같은 너도 했었고 에브리바디도 했었고 누난 너무 예뻐 루시퍼도 했었고 다 알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처음 루시퍼는 조금 조금 나요? 조금요. 루시퍼 한번 해봐요. 자, 자. 긴 채 또 웃긴 채. 진짜 다 하는구나. 제대로 이거 이거 사진 찍게 그 도와주세요. 저 불러주시면 아마 네. 네. 네, 자. 우와! 우와! 이요! 우와! 갑자기 샤이니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포인트 안무가 뭐야? 우리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또 기사가 또, 네, 대단합니다. 방탄은 혹시, BTS는? 있어요? 불타오르네. 네. 그래. 이거 같이, 네. 네, 불타오르네. 자, 네, 자. 후렴만 하면 되죠? 후렴만, 네, 자.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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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 6, 7, 8. 우와! 이야! 여기까지 하네. 야, 오! 너 잘한다! 야, 얼마나 연습했으면. 네, 바로 나와요. 네,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BTS 선배들이 흐뭇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신인 아이돌이 나와서 보이그룹 나오면 우리 오네노프의 안무를 또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고 또 꼭 그렇게 또, 네, 전설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가까운 우리, 네, 기자님부터 드리고 바로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이은호 기자님. 인사해주시고요. 네, 저 제이어스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앨범에 이제 나를 완성시키는 것과 나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꼽으셨던데 거기에 나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에 책임감을 쓰신 게 좀 의외라고 느껴져서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요. 네. 제가 뭔가 오프팀 리더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에 있어서 뭔가 압박감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짐이 많거나 제가 좀 걱정이 많을 때는 그 책임감에 있어서 뭔가 제가 조금 약해지는? 움츠려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또 멤버들이 근데 또 와서 짐도 들어주고 다 의지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압박감이라는 표현보다 부담감. 부담감이 있었군요. 네. 자, 또 질문 또 답답 이제 끝나나? 이 질문에 대답은 여기까지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이크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 기자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두 개 드릴 건데 그 데뷔 앨범에 이어서 이번 앨범도 모노트리랑 같이 작업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라서 조금 더 호흡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그리고 믹스나인 같이 출연했던 에이스도 오늘 컴백 같이 하는데 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효진입니다. 일단 데뷔 앨범도 모노트리에서 이제 작곡가 분들께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때도 진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너무 좋은 곡이다, 저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 한 곡 한 곡 다 이제. 근데 또 이번에도 모노트리에서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또 곡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저희의 장점들을 많이 살려주셔서 이제 곡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전과는 조금 다른 좀 더 성장한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믹스나인의 동료 에이스죠. 에이스와 함께 네, 이제 컴백을 했는데 그 소감을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MK입니다. 우선
에이스 선배님들과 함께 믹스나인 준비를 하면서 공연도 네. 많이 했었거든요. 느낀 것도 많은데 이번에는 음악방송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뭔가 반가울 것 같은 기분이 반갑다.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에이스 선배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만큼 모두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네, 또 있어요? 컴백 소감, 에이스와 함께 컴백하는 소감. 와이엇입니다. 네. 네, 누가 봐도 와이엇이에요. 네. 앞에서, 네. 네, 앞에서 MK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믹스나인에서부터 친분을 많이 쌓아왔고 또 이제 동료, 같이 하는 일 동료로서 정말 서로 좋은 무대를 보여주면서 좋은, 네, 뜻깊은 무대를 항상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그 서로 대기실 놀러가서 인지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네, 어떤 얘기 했는지 또 저희들에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네, 질문, 네,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김효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남자 아이돌이 데뷔 때 청량함을 선택하는데 온앤오프가 이번에 두 번째 미니 앨범에서 청량함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온앤오프만의 청량함을 설명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 메들리 들어봤는데 곡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 말고 추천하고 싶은 수록곡 있으면은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먼저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원래 V그룹은 데뷔할 때 청량함을 선택하는데 네, 네. 온앤오프는 두 번째 네, 앨범에 청량함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 와이엇입니다. 네, 네. 이번에 청량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번 여름 또한 저희가 컴백을 여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시원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더 시원한 분위기를 선사드리면서 이거 뭔가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과 모든 거를 좀 더 저희 청량함으로 뭔가 치유해드리고 싶어서 약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기에 맞춰 청량함 선택했다. 네, 두 번째, 네, 온앤오프만의 청량함은 어떤 청량함인가요? 온앤오프만의 청량함. 온앤오프만의 청량함은 약간 밝은 얼굴, 모두가 해맑은 얼굴이 가능합니다. 그런 청량함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이 있을 때 항상 시끌벅적한 그런 장난치는. 장난치는, 네, 밝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른 그, 보이그룹도 청량돌이라는 수식어 쓰거든요. 네, 그들은 약간 톡톡 쏘는, 약간 사이다돌 같다면, 온앤오프는 약간 편안한 이온음료 같은, 네, 이런 청량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죠. 네, 곡을 들으셨대요. 너무 좋다고. 타이틀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온앤오프가 직접 추천하는, 네, 이 노래는 마치 맛집을 갔는데 대표 메뉴 말고 또 요거트 맛있어요. 라고 또 우리 셰프가 추천한 것처럼, 네, 추천을 좀 해주시죠. 이샬입니다. 저희가 또 추천해줄 수록곡은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펑키한 기타 반주에 시원한 여름바다를 연상시키는 색소폰의 솔로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상대의 내면을 달의 뒷면으로 표현한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네. 그 노래 잠시 뒤에 들어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네, 네. 대답을 특이하게 하네요. 네. 네. 내를 약간 의문형태 대답을 하네요. 신기한 매력이 있는 친구군요. 네. 네. 자, 이제, 네, 질문, 네.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윤기백 기자인데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믹스나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카메라 뒤쪽에 있어야 돼요. 네. 팀 전체로 믹스나인을 나갔을 때 심경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믹스나인 데뷔가 무산됐을 때 심경이 어땠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질문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컴백이고 이제 믹스나인 데뷔 무산을 딛고 컴백한 만큼 좀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먼저 네. 믹스나인을 단체로 네, 출연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데뷔가 무산됐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네, 먼저 그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효진입니다. 네. 일단 단체로 이제 믹스나인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데뷔를 활동을 하고 바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온앤오프를 활동을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된 거는 일단 저희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고 네? 좀 더 이제 저희의 실력적인 부분이나 개개인마다 뭐 매력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그 나감으로써 저희가 확실히 이제 믹스나인에 가서 저희들끼리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되게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뿌듯했던 것 같고 또 잘 마지막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라온이와 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조에 또 발탁이 됐다가 또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무산은 됐지만 좀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일단 그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저희 멤버들이 정말로 무대 경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또 온앤오프만의 또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너무나 행복한 네, 경험이었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각자 자기 몫을 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웠다. 네, 하지만 데뷔가 무산되는 것이 아까 아쉽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쉬움 역시도 경험이에요. 네, 상처도 경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컴백 목표 이번 활동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네, 효진입니다. 일단 10개월 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또 많이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믹스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한층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거를 보여드림으로써 또 저희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또 음악 방송에서 1위도 하고 싶고 네. 또 신인상도 타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네, 그거는 네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없어요. 가능합니다. 네, 멋진 활동 기대를 해보면서 혹시 올해 목표 있어? 이번 활동 목표 말고 올해 목표 신인상입니다. 올해 목표 신인상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하지 않겠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얘기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마 네 꼭 신인상 타고 나서 멋진 수상 소감을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무대를 보고 이제 모든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대 준비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엔키입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24번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잘 녹여져 있고요. 가사 중에 하루를 잘게 쪼개서 너로 채워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귀 기울여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이어서 또 들려볼 곡은? 다음 곡은요,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굉장히 노래와 잘 맞는 안무가 네. 인상적인 곡이라서 퍼포먼스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MT부터 네, 와이어까지 짧게 네, 오늘 어땠는지 각오와 네, 소감 어땠는지 끝인사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MT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10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무대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온앤오프가 저 앞으로 쭉쭉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가 진짜 긴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컴백을 한 만큼 제가 1집 때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약간 부족한 모습들이 좀 많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2집 때는 그 부분들을 많이 채우고 완성시켜서 좀 더 완벽한 모습 등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아직 저희 온앤오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저희 온앤오프라는 그룹을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정말로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진짜 온앤오프로서 되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션입니다. 많은 팬분들의 기다림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온앤오프의 매력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우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일곱 명 다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더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활동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온앤오프가 항상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더 보이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연습을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청량함뿐만 아니라 좀 더 카리스마 있고 또 귀여움 또 아니면은 이제 뭔가 청춘 느낌이 나는 이런 무대도 많이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무대 끝나고 끝인사를 또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멤버들은 잠시만 네, 다음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